이자 부담이 저렇게 커질지 2030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뭐 한때 2020년 초반만 해도 이자 2% 초반으로 대출을 낼수 있었습니다. 뭐2% 중반 이렇게도 내기도 했죠. 뭐 그때 5억 빌려도 4억 빌려도 이자를 70, 80, 뭐 100만 원 이렇게 내니까 부담이 적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이자가 2배하고도 훌쩍 더 뛰어넘었습니다. 이자 100만 원 내던 게 지금 250만 원 내려고 하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더 우려스러운 얘기는 뭐냐? 2년 전에 100 내던 거, 지금 250 내잖아요. 내년 이맘때 되면 얼마가 된다? 350 되고 400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100낼 때는 별로 괜찮았다라고 하던 게 이제 서서히 지나면 200 되니까 힘들다라고 얘기하다가 저게 400이 되면 비명지른 되는 거죠. 그냥 넋이 나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 눈덩이가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쉽게 빠져나올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현실을 내다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변동금리로 돈 빌린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고정금리로 돈 빌린 사람은 안심해도 되냐?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권들은 고정금리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고정금리로 2% 초반, 2% 중반 대출 낸 사람들 계속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은행에서 약간 바꿔서라도 그 대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거론하면서 변동금리를 바꿉니다. 재계약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 은행이 에이 설마 그럴 리 없다. 절대 그럴 리 없다. 나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나하고 해당 사항 없는 거다. 라고 믿고 있으면은 사실 언제든지 뒤통수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금융권에.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의심하고 확인하고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0대 초반에 20대 사회초년생이 전세 어떻겠다고 1억 9천만 원 빌려댑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20대 사회초년생이 무슨 1억 9천만 원 돈을 빌립니까? 참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건 이렇게 돈 빌리게끔 분위기를 만든 정부가 어이가 없는 거고 금융권들이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죠. 황당한 거죠. 아니 20대 사회초년생한테 뭘 보고 1억 9천만 원 빌려주냐라는 거죠. 그것도 대출금리가 3% 중반이 된게 지금 5% 후반이 됐답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거죠. 뭐 6%라고 쳐보자고요. 2억이라 계산하기 쉽게 2억이고 대출이자 6%라고 치면 2,6,12 월이자 얼마입니까? 그냥 대략 100만 원 되는 거죠. 원리금 따지면 뭐 150만 원, 170만 원 되겠죠. 이러면 월급 받으면 월급의 40%가 아니라 아 월급 이거는 이제 이자만 40%뭐 대략 월급 한 250만 원 받아서 뭐 100만 원 정도 뭐 이자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밥값 통신비 내고 나면 남는 거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은행에 전세 대출 받는 사람 10명 중에 6명이 이렇답니다. 뭐 신용대출로 뭐 1억, 1억 5천 빌린 30대 직장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쉽게 빚내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출을 권했던 사회가 만든 폐해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지죠. 대출금리 상단이 7%가 아니라 뭐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8% 넘을 거라고 하죠. 10월 달에 0.5% 금리 인상한 것 때문에 8%를 넘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11월 달에 빅스텝을 또 하면요. 금리 인상이 8.5% 넘길 거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이러면 빚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뭐 한국은행이 이번에 0.5% 금리 인상해가지고 기업하고 가계 이자 비용이 12조 이상이 늘어날 거라고 봐댑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더 늘어나는 거죠. 11월 달에 기준금리 또 올리면, 0.5% 또 올리면, 이자 부담이 12조가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10월하고 11월 달하고 두 달만 합쳐가지고, 무려 이자 부담이 24조, 25조가 늘어나는 거죠. 충격이죠.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대출을 해야 되지. 너무 많이 대출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집값 올랐다고 좋아했지만, 뭐, 대출을 4억, 5억 해가지고 감당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영끌어 만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에 2030들을 악의 고릉텅이로 빠뜨린 원흉이 저는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이진 않았지만 그 사기 행각들을 방치하고 묵인하고 내버려둔 탓에
개판 만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혼나야 되는 거죠. 절대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폐악실들을 한 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지금의 정부,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참 어설프고 서글프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인 거죠. 너무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너무 개판쳤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참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공짜로 먹으려다가 파이어족이니 연로족이니 이렇게 떠들어대다가 그냥 그렇게 현혹하고 농락하고 유혹했던 세상에 걸려든 겁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뭘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오산이었던 거죠. 예전에 2030들이 현재 386들은 7% 고금리 예금 시대에 혜택받은 세대라고 얘기했던 댓글이 생각나는 됩니다. 2030들이 말한 7% 고금리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얘기한답니다. 간택이가 포도 너무 부었죠.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몇 억짜리 대출을 받은 거죠. 앞으로 부동산은 더욱더 박살 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오래 줄 거다라는 걸 현실로 내다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만만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부동산 담보 가치 하락하면 은행에서 일부 원금 상환 요구합니다. 그럼 미치는 거죠. 이자 더 내라고 하면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미친다라는 거죠. 2012년에서 2014년 하우스포어들이 그 일을 겪었죠. 제가 아는 지인도 그때 이후에 사람이 말이 없어졌습니다. 미친듯이 일만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면 못 먹고 살기 때문인 거죠. 그런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꽤나 무섭고 꽤나 두려운 일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올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더 험난하고 더 무서운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봐야 되죠. 코인이든 아파트든 주식이든 막차 타면 이제 죽는 거죠. 무조건 돈 벌고 뭐 너도 나도 쉽게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절대로 사는 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보았을 때 한국은행이 0.5% 금리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자연스텝, 울트라스텝을 해도 현찮을 게 한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거다. 올 연말 3.5%가 아니라 내년에 4%, 5%, 6%까지 갈 수 있음을 미리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부담이 지금도 많아졌다고 난리치는데 앞으로 더 커질 거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